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사실상 두 쪽이 났습니다. 민주당 말입니다. 이재명을 지킨 아군이냐 아니면 반란표를 던진 적이냐. 분노에 찬 강성 지지자들은 이탈표를 던진 반동분자를 색출하겠다며 행동에 나섰습니다. 살생부를 만들고 문자 테러를 감행했습니다. 심리적 분당이라는 표현은 오히려 점잖아 보입니다. 오늘 뉴스에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그 후폭풍을 하나하나 심층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먼저 여인성 기자가 아군과 적군 피아식별이 한창인 민주당 상황 취재했습니다. 친이명계 의원들은 가까스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비이재명계가 이재명 대표를 끌어내리기 위한 기획투표를 했다며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 최측근 7인회 멤버인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된 당대표를 실력 행사를 통해서 끌어내리겠다는 선언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비명계가 공천 거래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조직적으로 이탈했다는 겁니다. 처럼에 김용민 의원도 정치적 야욕에 눈먼 사람들이라고 비명계를 직격했습니다. 어제 체포동의안 표결에 반대한 의원은 138명인데 범민주 진영 174명 기준에서 최대 36명이 이탈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민주당 내 비명계 모임인 민주당의 길 소속 의원 수 40여 명과 비슷한 숫자입니다. 이 중에서 찬성표를 던진 의원도 최대 16명으로 추정되는데 한 친명계 의원은 확실한 강성 비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 강성 지지층들은 이탈표 색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대표 지지층 커뮤니티에서는 비명계로 알려진 44명 의원들의 이름과 사진, 지역구 등이 적힌 명단을 만들어 다음 총선에서 낙선시키자고 주장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진화에 나섰습니다. 어제의 일로 당이 더 혼란이나 분열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당의 단일한 대우를 위해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친명계 강득구 의원은 당의 단결이라고 하지만 원칙 없는 단합이 맞는지 모르겠다며 비명계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다음은 장담 못한다. 비명계가 보이고 있는 반응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다른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다시 넘어온다면 그땐 부결을 확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당장 일각에선 이재명 퇴진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비명계가 서서히 결집하는 모양새입니다. 이어서 유주은 기자입니다. 비명계는 체포동의안이 다시 오면 부결을 장담할 수 없다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그 당 지도부나 또 전체 당의 그런 대응에 따라서 만약에 또 다른 이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때 의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까스로 부결된 의미를 잘 알고 이 대표 스스로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한 비명계 의원은 채널A 통화에서 또 영장이 청구되면 대표 스스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명계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 체제로는 총선을 치르기 어렵다며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또 다른 비명계 의원은 앞으로 검찰 수사가 계속될 텐데 방탄 프레임으로 총선을 치를 수는 없다며 이 대표가 결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검찰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기소 시 직무 정지를 규정한 당원 80조 적용 여부를 놓고 계파 갈등이 격화될 전망입니다. 친명계는 정치 탄압에 해당하는 만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정적 제거를 위한 야당 탄압, 그다음에 정치 탄압. 이기 때문에 당원 80조 그 사망에 의해서 이건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반면 비명계는 최근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 이수진 의원을 거론하며 두 의원은 적용되고 이 대표는 빼면 차별 논란이 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민생 행보에 나섰습니다. 당 일각의 조기 사퇴론을 일축하고 갈등 수습을 위해 의연한 모습을 보이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하지만 표결 직후엔 멋쩍은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경에 처한 이 대표의 다음 행보가 궁금해집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민생행보를 재개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탈표로 드러난 당내 분란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가결 투표하신 분들 색출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자제 요청하실 건가요? 이재명을 잡느냐 못 잡느냐 이런 문제보다는 우리 물가도 잡고 경제도 개선하고 사람들의 삶도 더 낫게 만드는 문제에 많이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대표는 어제 표결 직후 측근들 앞에서 좀 민망하다며 멋쩍은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압도적 부결을 자신했는데 뜻밖의 결과가 나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대표는 비명계 의원과 예정된 만찬을 취소하고 긴급 지도부 만찬을 소집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고위원들은 우리가 아니랬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했다 등 자성의 목소리를 냈고 이 대표는 듣기만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후에도 고위전략회의를 주재하며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추가 체포동의안 청구에 대비해 당내 의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에 무효표와 기권표를 던진 중립 또는 온건 비명계를 집중적으로 설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 고위 관계자는 가결표를 던진 강성 비명은 16명 정도라며 이들은 더 노력해도 소통이나 설득이 힘들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표가 강성 비명들을 1대1로 만나는 등 공을 들였지만 결국에는 찬성표를 던졌을 거라는 배신감 때문입니다. 친명계는 이 대표 사퇴 요구에 대해 말이 안 된다고 일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검찰은 어제 표결 결과를 두고 겉으론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속내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분위기입니다. 영장 재청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대장동 의혹 핵심인 김만배 씨의 입이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검찰은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 원 약속 의혹 보강 수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428억 약정설은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범죄의 배경 사실로만 간략히 언급됐던 내용입니다. 정진상은 유동규와 김만배와 대장동 특혜 대가로 428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범죄 혐의가 소명되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구속된 김만배 씨의 입을 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측한테 돌아가는 돈은 없으십니까? 김 씨와 정진상, 김용 등 이 대표 측근 조사 과정에서 이 대표가 428억 원 약속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인적 물적 증거가 확보되면 부정처사 후 수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추가로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 씨의 구속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9일까지도 별다른 성과가 없으면 대장동 위례신도시 특혜 개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으로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일단 재판에 넘길 걸로 보입니다. 이후 정자동 백현동 개발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검토할 걸로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정치부 김철중 기자 나왔습니다. 어제 체포동의안 표결은 뭐 무기명이어서 네. 누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왜 이 비명계가 조직적으로 기획 투표를 한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까? 네, 일단 저희가 대략적으로 분석한 민주당 내 개파 지형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명계입니다. 강성 초선 의원 모임인 철염회 그리고 현재 민주당 대표 체제 지도부를 포함하면 약 70명 정도입니다. 반대로 비명계는 40여 명인데요. 당내 쓴소리 모임으로 불리는 민주당의 길이 대표적이고 그 외에도 일부 친문 인사, 당내 비주류 의원들이 해당됩니다. 그 외 50여 명은 친명, 비명을 구분하기 어려운 중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목할 점은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이탈표와 비명계의 규모입니다. 민주당에서 최대 36표의 이탈표가 나왔다고 보고 있는데 비명계의 숫자와 거의 일치합니다. 이러다 보니 비명계가 똘똘 뭉쳤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비명계 가운데서도 이 대표 측과 관계 회복의 여지가 없다고 보는 강성 비명계 16명이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던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에 비명계 측에서는 의원들끼리 공감대가 있었지만 기획투표 주장은 너무 나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 기자, 그럼 네. 이게 추정이긴 하지만
이 분석대로라면 다음에 검찰이 다시 영장을 재청구한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한다. 네. 그러면 이 대표가 못 버틸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네, 일단 어제 체포동의안은요, 찬성표가 출석 과반인 149표보다 10표가 적은 139표에 그쳐 부결이 됐는데요. 어제와 같은 상황이라면 검찰이 또 한 번 체포동의안을 보낼 경우 10명만 더 찬성하면 가결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무효 11표, 기권 9표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신명계나 비명계 모두 이 20명의 속내는 사실상 찬성표나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겉에 나온 숫자는 빙산의 일각이죠. 사실 그 물 밑에 있는 얼음덩어리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당의 우려와 걱정을 하는 목소리나 생각들은 상당히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표가 적절한 해법을 내놓지 않는다면 현재로서는 또 한 번의 부결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민주당 내에선 실제 계파 갈등이 본격화된 겁니까? 네, 그동안 내부 총질이라며 서로 비판을 자제해왔던 계파 갈등이 이번 표결 이후 터져나오는 모양새입니다.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비명계인 윤영찬 의원을 직접 지목해 어떤 표결을 했는지 당당하게 밝히고 평가받으라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지우기도 했는데요. 계파 갈등은 결국 내년 총선 공천과 맞닿아 있습니다. 실제 현 부원장은 다음 총선에서 윤 의원의 지역구인 성남 중원을 노리고 있거든요. 비명계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 대선 패배 이후 때처럼 계파를 따져가며 갈라치는 구태를 반복한다면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혼란에 빠져 있으니까 국민의힘은 이번 표결을 계기로 전국 주도권을 쥐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반응이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갈라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해서는 정치 탄압이 아닌 개인 비리라고 비판하면서 민주당의 이탈 표심은 양식이 있다며 추켜 세웠습니다. 반란표가 아니고 양심표 혹은 양식표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양심과 양식이 있는 분들이 소신을 가지고 한 것인데 그것을 반란표라고 해서 되겠습니까?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분당도 거론했는데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름방학이 오기 전에 이 대표가 감옥에 갈 것이라며 민주당은 심리적 분당 상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민주당 분당 가능성 있는 겁니까? 네,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가능성이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친명계와 비명계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거취를 두고 평가가 엇갈리긴 하지만요. 정작 양쪽 모두 당을 떠나거나 당이 쪼개진 상태에서 총선을 치를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국민의당 등 분당을 했을 때 총선에서 참패했던 트라우마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한 민주당 관계자는 어차피 겪을 분란이었고 총선에 닥쳐서 겪는 것보다 지금 내용을 겪는 게 낫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뭐 근데 가장 곤혹스러운 건 아마 이재명 대표일 텐데 지금 네. 상황에서 예상되는 이재명 대표의 뭐 다음 스텝 이럴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이 대표는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오늘 공개 행사에서도 기자들이 비명계를 달랠 해법에 대해 수차례 물었지만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내에서 소통 방식 뭐 어떻게 해나가실지 얘기 나오는데 좀 생각하고 계신 거 있을까요? 당 지도부는 어제 본회의 이후 긴급 지도부 만찬 그리고 오늘 고위 전략회의를 잇따라 열며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데요.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번 일이 당의 혼란과 갈등의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강성 지지층의 색출 작업을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당장 당대표 사퇴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보다는 당분간 중도나 온건 비명계와의 소통을 통해 달래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경찰청장 그리고 금감원장까지 한꺼번에 국회를 찾았습니다. 금리를 낮추고 금융범죄를 근절해서 민생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이 권력기관장이 총출동한 이례적인 오늘 회의 유승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이 일제히 국회를 찾았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근절 방안과 서민 금융부담 완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했던 은행권 이자 장사를 문제 삼았습니다. IMF라든지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사실상 넘어졌던 은행을 우리 국민들이 살려준 거 아닙니까? 어려운 상황이 다시 도래를 하니까 자기들만 살겠다고. 금융당국도 지속적인 압박을 예고했습니다. 금융권의 사회공헌 활동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금리 인하 요구권 활성화를 통해서 차주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유도하며 수사당국은 대출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근절 방안을 강조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와 호주 등 12개국의 사법공조 중앙기관인데요. 저희가 그동안 가입하지 않았다가 이번에 그 네트워크에 가입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범죄가 기승을 부릴수록 가뜩이나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은 절벽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다음 달 출시되는 긴급생계비 대출 금리가 너무 높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15.9%의 이율을 예상을 했던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정말 어려운 이 생계비에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당은 정부에 금리를 더 과감히 내려줄 것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금리만이 아닙니다. 이 물가를 잡기 위한 압박도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식품과 주류업계의 가격 인상에 우선 제동을 걸었습니다. 결국 업체들이 생수와 소주, 맥주 가격 인상을 일단 멈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장 보러 온 시민들이 가격표를 유심히 살핍니다. 주부들은 마트를 올 때마다 가격이 올라 장 보기가 두렵다고 말합니다. 어우, 비싸지요. 10만 원은 더 내는 것 같아. 5만 원 작정하는데 오늘 5만 원은 깨 냈구나. 오른 물가에 맞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금액이 좀 올라가면 안 사는 거다. 안 먹고 덜 먹고 덜 쓰고. 그래서 소비가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금액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소주 가격이 올라 식당 소주 한 병이 6천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실태 조사에 착수해 가격 인상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결국 주류 업계가 백기를 들었습니다. 오는 4월 맥주에 붙는 주세가 오르고 최근 소주 주정과 공병 가격이 뛰면서 인상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하이트진로와 오비 맥주 등이 당분간 가격을 올리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주 같은 경우는 서민들의 내화는 단술인데 이것마저 올린다면 서민들의 이런 고충을 어디다 풀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자제를 해주는 게 어떤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오늘 식품업계와 만나 상반기 중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풀무원은 내일부터 생수 제품 출고가를 올리려다 철회했고 다른 업체들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원재료비, 에너지 비용 등 원가가 높아지고 있어 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계속 미루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인천공항 갈 때 영종대교나 인천대교 종종 이용하시지요? 이 두 다리의 통행료도 지금의 절반 넘게 내려갑니다. 영종대교는 오는 10월부터 인천대교는 2025년부터 적용됩니다. 지역 주민들은 아예 무료 통행이 가능해집니다.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자리 잡은 영종도. 서울이나 인천에서 공항을 가려면 영종대교나 인천대교 중 하나를 거쳐야 합니다. 민자 사업으로 지어지다 보니 다른 고속도로에 비해 두 배 이상 비싼 통행료를 내야만 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루트로 나올 때마다 비싼 요금을 내야 한다며 20년 동안 통행료 인하 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8년 인하 계획 발표 이후 진전이 없던 통행료 조정이 마침내 이뤄집니다. 이곳 영종대교 통행료는 전국 민간 투자 고속도로 중 가장 비싼데요. 승용차 왕복 통행료가 13,200원입니다. 오는 10월부터는 6,400원으로 내립니다. 인천대교 통행료 역시 편도 2,000원으로 내립니다. 다만 공공기관 재무 여건 등을 감안해 2025년 말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영종 육류 지역 주민들은 10월부터 영종대교 전 구간과 인천대교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 추가 지원으로 가구당 차량 한 대, 하루 한 차례 왕복이 가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의 약속임으로 수도권 국민을 위한 접점을 조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입니다. 일반 국민들의 통행료 부담이 낮아지고
인천공항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데도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주민들은 크게 환영하며 내일 예정했던 대통령실 차량 시위를 취소했습니다. 빨리 결과가 나오도록 해주셔서 너무 기쁘고요. 되게 좀 오래 걸릴 줄 알았어요. 경제적 부담이 주는 건 물론 관광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칠 거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채널A가 여러분의 시선으로 짚어가고 있는 이 정치 현수막 공해 문제, 먼저 서울시가 응답했습니다. 25개 구청과 함께 현수막 단속과 철거,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김예지 기자입니다. 도로변에 내걸린 정당 현수막. 언제 부착된 건지 날짜 표기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작고 흐린 글씨로 써뒀기 때문입니다. 단속 요원들이 게시 기간 15일이 지난 걸 겨우 확인하고 철거에 나섭니다. 너무나 안 보이니까 차에 세워놓고 쌍안경으로 보든가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를 켜서 당겨서 보고 그렇습니다. 게시 장소도 개수 제약도 없이 그나마 있는 15일 게시 제한마저 피하려는 이런 정당 현수막들의 폐해에 맞서 서울시와 25개 구청이 공동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법령이 개정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라도 실효성 있는 정당 현수막 가이드라인을 시, 구 협의해서 만들어서. 서울시는 우선 다음 달 중에 현수막 단속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현행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는 15일 이후 자진 철거하도록 돼 있지만 강제 철거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게 대표적입니다. 철거를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으로 정해주는 거죠. 문제제기를 할 경우라면 그거는 서울시에서 책임 있게 대응할 수 있고. 다만 국회의 옥외광고물법 개정 취지를 감안해 정당과 행정안전부 등과 가이드라인을 사전 합의해 간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또 현수막의 위치, 크기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시행령 개정을 국회 등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둔 국회와 정당이 정치 현수막 제안에 동의할진 미지수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파문이 쉽사리 진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아들의 학폭 사건 처리 과정에서 보인 정 변호사의 처신, 그러니까 아빠 찬스가 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의도적 소송 지연 같은 갖가지 법기술을 썼다는 의혹 때문인데 자신들이 낸 소송을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하기도 했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3월 강원도 명문자사고에서 학폭위가 열렸습니다. 가해자인 정순신 변호사의 고위 아들은 사과 대신 유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화자는 기억나는데 유감스럽다는 말을 한 거는 뭐 정치인이나 뭐 이런 분들이 사과를 표명할 때 쓰는 말로 들렸으면서 고등학교 또래 친구들이 사과를 할 때는 미안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당시 대전지검 홍성지청장이었던 정 변호사는 학폭위에 참석해 두 차례 직접 아들을 변호하기도 했습니다. 물리적으로 때린 것이 있으면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언어적 폭력이니 맥락이 중요하다며 아들을 감쌌습니다. 아들의 주도로 피해 학생이 블랙방이라는 기피 학생을 모아둔 기숙사에 보내졌다는 의혹에 대해선 그런 제도 자체가 문제라며 학교를 탓했습니다. 2심 재판 과정에선 희한한 일도 벌어집니다. 원고 측인 정군이 가해자는 소송을 낼 수 없다며 소송 무효를 주장한 겁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승소가 어려워 보이니까 2심에서 부적법 각하 판결로 받아서 결과적으로 이제 소송이 지연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고 대법 판결까지 13개월이 걸렸습니다. 야당은 부실 검증에 대한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지만 한동훈 장관은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 상황을 보고를 받아보니까 그게 여러 단계에서 한 번 또 제대로 걸러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몰랐던 것 같고 뭐 몰랐으니까 바로 대통령실에서 바로 철회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채널A 뉴스 백수호입니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선거인단의 20%가 몰려있는 대구 경북 TK 지역으로 당권 주자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김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의 울산 땅 의혹을 놓고 경쟁 후보들이 또다시 공세를 폈습니다. 도덕성으로 민주당에 역공당하면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김기현 후보가 우리 당의 대표가 되는 것은 그런 순간 민주당이 쾌재를 부를 것입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주장을 따라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근거 없는 가짜뉴스 민주당 주장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분들 이제 그 허무맹랑한 궤변은 좀 그만하시고. 지난 7일 오찬 회동을 가졌던 나경원 전 의원과 동행하며 김기현 나경원 연대, 김나 연대를 재차 띄우기도 했습니다. 대통령과 정말 호흡을 맞출 지도부가 들어서서 그 지도부가 대통령의 개혁을 힘있게 뒷받침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철수 의원 측은 김나 연대에 대해 이해가 안 가는 정치 행보라며 결국 공천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천하람 후보는 TK 지역 의원들 면전에서 보신주의와 무능함을 저격하며 새 인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력의 줄 서는 연판장에 서명한 과거를 청산하고 저와 함께 대구 경북의 젊은 세대가 좋아할 좋은 뉴스거리를 만듭시다. 천 후보를 지원하는 이준석 전 대표도 대구 칠성시장을 찾아 천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오는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용산공원 일부를 국민에게 개방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모아서 대형 전광판에 공개하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인 오는 5월 10일에 맞춰 용산공원 일부가 시민들에게 개방됩니다. 개방되는 부지는 미군에서 반환받은 30만 평 가운데 약 8만 평으로 대통령실, 국립중앙박물관과 맞닿은 곳입니다. 이곳에 2개의 출입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오솔길과 산책로, 카페 같은 편의시설도 들어섭니다. 윤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국민에게 개방한 청와대처럼 방문 시간과 날짜를 사전에 예약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 수십만 평 상당의 국민 공원 공간을 조속히 조성하여 임기 중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취임 1주년에 맞춰 국민 메시지를 받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지하철과 공공기관 등에 설치한 QR코드를 통해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을 보내는 방식입니다. 대통령실은 취합한 국민 메시지에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더해 전국 주요 전광판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이런 내용을 포함한 취임 1주년 기획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여랑여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불똥이 어디로 튀었습니까? 김진표 국회의장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가결 같은 부결로 처리됐잖아요. 민주당은 오늘 여기에 대해서 당연한 결과라고 안도는 했지만 국회의장에게 다른 불똥이 튀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꺼내들은 대통령의 거부권이 두려워 입법을 미룬다면 과연 국회는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이유로 한 국회의장의 법안 상정 보류 또한 유감스럽고 굴욕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상정이 보류됐던 양국관리법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하려던 건데 김 의장이 여야의 합의를 당부하면서 안건 상정을 미뤘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의 합의 처리 노력을 마지막까지 기울여 주시고 국민의힘도 협상의 적극임에서 합의안을 도출해 주십시오. 의장님, 제가 동의 안 하지 않았습니까? 잘 계세요.
정부 쪽에서 거부권 행사가 공공연히 선포된 이상 의장으로서는 국회의 입법권이 존중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 국회의장이 왜 대통령 눈치를 봅니까? 왜냐? 양곡관리법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저희들의 일관된 입장은 의무 매입이 있는 한은 부작용이 크다. 여당이 부동의 태도로 일관한다면 더 이상의 양보와 인내는 결코 없다는 점을. 끝까지 합의하라는 국회의장의 당부가 무색하게 여야는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아들 학폭 문제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보이고 있는데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민주당은요, 정순신 사태 진상규명 TF를 만들고 또 다음 주에 정순신 방지법 발의도 예고하는 등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피해자가 온전히 고통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이 사건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부실 검증, 검증 실패, 끼리끼리 검증이 나은 인사 참사는 1차 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장관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책임론을 또 들고 나온 거군요. 맞습니다. 한 장관의 답변도 들어보시죠. 구조적으로 지금 시스템이라면 역시 걸러내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1차적인 객관적인 검증, 그것이 인사 검증단에, 인사 정보 관리단에 있고 그 상관이 저희니까 제가 책임감을 느끼는 것은 맞습니다. 한 장관이 책임감을 얘기했는데요. 기자들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지는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건 또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다루는 주제가 감싸기 아닙니까? 정 변호사를 감쌌습니까? 정 변호사가 검증 과정에서 아들 문제를 좀 미리 알렸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죠.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아들이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업무 수행 능력을 보는 거고 이미 당시에 사과를 다 했고 그래서 일단 나 됐다고 그래서 다 정리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말을 안 할 수 있다. 본인이 아니고 자녀 문제인데다 이미 지난 일이라서 밝히지 않았어도 된다. 뭐 이런 뜻으로 들릴 수 있는 대목입니다. 글쎄요. 이 국민들이 납득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는요. 경찰의 화살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인사검증단이 검사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인사검증을 하는 거고 이거는 일종의 세평인데 경찰도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거고. 정부 여당은 인사검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하지만 잘못을 감싸려는 태도라면 제대로 고칠 수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여랑 야랑이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내세웠던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건강보험 재정이 바닥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우선 재정 악화의 주범으로 꼽혔던 MRI와 초음파의 급여 범위를 엄격히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서주희 기자입니다. 고가의 장비 때문에 검사 한 번에 평균 40만 원 안팎의 비용이 들었던 MRI. 하지만 요즘엔 동네 병원에서도 머리가 아프다고 말하면 MRI 검사를 쉽게 권합니다. 머리에 뭐 MRI 찍어봤는지, 머리에 피해적인 원인이 없는지 있는지 일단 확인을 했어.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건강보험의 보장 강화를 내세우면서 MRI 초음파 검사가 단계적으로 급여화됐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부담해야 할 MRI 검사 비용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대신 MRI 초음파 검사에 들어간 건보지출 진료비는 2018년 1,891억 원에서 2021년 10배인 1조 8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 기간 건보재정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MRI 초음파 검사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두통 환자의 경우 전문의의 신경학적 소견이 있어야 건보 적용을 받고 뇌 MRI 촬영도 최대 3회에서 2회로 축소됩니다. 초음파 검사 역시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라는 소견이 있어야 건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재정의 누수를 막으면서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본 대책의 목표가 되겠고요.
또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연간 365회 넘게 병원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 부담금을 90%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강화된 건보급여 기준을 오는 9월 확정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네, 외국인 피부양자의 자격 요건도 대폭 강화됩니다. 이 치료 목적으로 입국해서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해버린다는 무임승차 논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적어도 6달은 국내에 거주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서상희 기자입니다. 50대 외국인 A씨는 2020년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한국인 사위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했습니다. 2주 후 병원 치료를 받고 이듬해 출국했는데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9천만 원입니다. 국적에 상관없이 본인이 건강보험료를 안 내도 되는 피부양자가 되는 데는 차별이 없습니다. 다만 내국인은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이 제한되지만 외국인은 해외 소득을 파악조차 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내국인 역차별인 셈입니다. 치료 목적으로만 입국한 뒤 건보 혜택을 받고 출국한다는 무임승차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우선 시급한 과제는 불필요한 의료 남용과 이용을 억제하여 재정 지출을 효율화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외국인 피부양자의 경우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가입자의 외국인 가족은 6개월 동안 국내에 체류해야만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는 현행대로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됩니다. 앞서 2018년엔 외국인 건보 가입이 입국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체류 조건으로 강화되기도 했습니다. 2021년 전체 외국인이 낸 건강보험료는 1조 5,793억 원, 5천억 원의 흑자를 냈지만 가입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중국 국적자의 경우엔 109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네, 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른바 건폭을 근절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반발해서 경찰 추산 4만 명 넘는 인원이 모였습니다. 평일 낮 도심에서 집회와 행진이 진행되면서 교통 정체와 집회 소음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컸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숭례문 쪽으로 기다란 행진 대열이 사방에서 계속 밀려듭니다. 행진 대열은 대형 깃발로 뒤덮였습니다. 단합이면 항쟁이다! 건설노조 지켜내자!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를 강력 단속하라고 지시하자 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연 겁니다. 건설 노동자들에게 건설 현장에 조폭이라며 건설노조를 건폭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검찰폭력, 건폭이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주 52시간 초과 근무 거부, 성과급 대가로 위험작업 요구 금지 등을 건설사와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숭례문에서 광화문 광장 구간엔 경찰 추산 4만 3천 명이 모였습니다. 평일 세종대로 왕복 8개 차로 중 6개 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가 열리면서 낮부터 도심은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택시를 타고 왔는데 중간에 내렸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진입을 할 수가 없어서. 살짝 조용히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뭐 시끄럽게 이렇게 하니까 살짝 불편하기도 하고. 건설 노조는 집회가 끝나고 용산 대통령실 근처까지 가두 행진을 벌였습니다. 민노총은 오는 5월에는 총궐기 대회를, 7월에는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방금 전해드린 집회 때문에 건설 현장 곳곳에선 공사가 멈췄습니다. 정부는 노조 불법 행위엔 응급수술을 할 수밖에 없다며 재차 경고했습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내년 완공을 목표로 2,900여 세대 아파트를 짓고 있는 서울의 한 건설 현장. 오늘 오전까지 일하던 민노총 건설노조 소속 약 50여 명이 도심 집회에 참여하면서 공사 일부가 멈춰섰습니다. 타설 전 구조물 세우는 작업이 중단된 겁니다.
전 현장이 오전만 하고 오후에는 노조들은 싹 빠져나가서 나간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단체 협약에 따르면 노동조합에서 총회를 열 경우 조합원들은 근무를 멈추고 나갈 수 있습니다. 당장 일부 공사가 멈춰도 다른 공사를 진행하거나 비노조원으로 버틸 수 있지만 건설업계는 혹시라도 집단 퇴업으로 이어질까 걱정이 큽니다. 실질적으로다가 뭐 오전에 일하고 뭐 오후에 나간다 그러면 오전에 일이 실장표 별로 못하거든요. 보이지 않는 피해가 생기는 거죠, 많이. 국토교통부는 오늘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 다시 한번 무관용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불법 드론 날리고 매일 그 사무실에 모여가지고 투쟁가 배우고 괴롭히는 방법 배우고 모든 범죄의 주범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응급수술을 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다만 건설 현장 바로잡기가 노조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란 점도 강조했습니다. 건설업계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과 페이퍼 컴퍼니도 고질적 문제라면서 허술한 사업자로 인해 생긴 임금 체벌 문제를 해결하는 등 우선순위를 두고 건설 현장 구조를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오늘 제주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다른 차량들을 잇따라 들이받으면서 폭주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차를 멈춰 세우기 위해 중장비까지 동원됐습니다. 김의태 기자입니다. 도로에 멈춰 있는 차량, 뒤에서 뭔가에 부딪힌 듯 심하게 흔들립니다. 브레이크! 아버지 브레이크! 사이드 당기시고! 경찰관이 다급히 차량으로 다가온 순간 뒤에서 흰색 차량이 그대로 밀어붙입니다. 급기야 피해 차량을 넘어가더니 맞은편 버스와도 부딪힙니다. 제주 서귀포시 일대에서 이 흰색 차량이 경적을 울리며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전 11시 26분. 운전자 20대 여성 A씨는 경찰의 정지 명령에 불응하고 도주를 시도하다 경찰차와 승용차, 시내버스 등 6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여성이 몬 폭주 차량은 근처 굴착기가 차량 지붕을 누른 사이 앞 유리창을 깨며 진입한 경찰들에 의해 멈춰섰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약물 중독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지만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의태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화물차에서 소주병 수백 개가 쏟아졌습니다. 또 시민들이 나서서 깨진 소주병을 치웠습니다. 미담이라면 미담인데 사실은 위험하기 그지없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고속도로에 깨진 유리 파편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한 남성은 빗자루질을 하고 있고 다른 남성들은 플라스틱 상자에 파편들을 담느라 분주합니다. 어제 오후 4시쯤 고속도로를 달리던 2.5톤 화물차에서 빈 소주병 600여 개가 쏟아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서울 방향 2차로가 전면 통제되자 주변 운전자들이 나섰습니다. 차량을 세운 뒤 도로에 쏟아진 유리 파편을 치우면서 차량 통행은 30여 분 만에 재개됐습니다. 한 7-8명 정도? 운전자, 그다음에 도로공사 그 순찰팀, 그다음에 우리 경찰관들이 소주병 실린 박스를 이렇게 밀어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가 결박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커브길을 돌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천안 논산 고속도로에서도 25톤 화물트럭에서 맥주병 박스 수백 개가 도로로 쏟아지는가 하면 춘천에선 한 운전자가 두 차례나 맥주병 수천 개를 쏟는 일이 벌어지는 등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50km의 규정 속도가 있으니까 그런 규정 속도를 준수하시면서 안전하게 그 램프를 도시면서 특히 화물차 같은 경우는 원심력에 의해서 적혀물이 번번이 시민들이 대신 치워주는 수고를 덜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화물을 결박하고 안전 속도를 준수하는 등 화물차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제주 서귀포 해안가에서 실종된 40대 남성이 3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방파제를 보호하는 이 대형 콘크리트 블럭, 테트라포드 위에 올라갔다가 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서귀포시의 한 방파제. 어제 오후 12시쯤
알카트라포드 사이에서 40대 A씨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실종 신고된 지 3주 만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A씨의 휴대전화가 꺼졌던 곳도 이 부근이었습니다. 그동안 CCTV를 통해 A씨가 테트라포드 중간 지점에서 사라진 사실 등을 파악해 합동수색을 벌여왔습니다. 인명구조에 필요한 상황에서 나왔거든요. 테트라포드 밑에서 발견된 걸 알겠습니다. 지난달에도 제주 모슬포항 방파제에서 50대 낚시객이 테트라포드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테트라포드는 파도나 해일을 막기 위해 방파제에 설치하는 대형 콘크리트 블록입니다. 물기와 이끼가 많아 미끄러워 자칫 추락하기 쉽습니다. 구조가 복잡해 떨어지면 자력으로 탈출하기도 구조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테트라포드 추락 사고는 208건, 이중 사망 사고는 27건입니다. 정부는 2020년 항만법을 개정해 전국 44개 항구를 위험 구역으로 지정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출입을 막는 펜스가 설치됐지만 소위 낚시 명단을 찾는 낚시객 등을 막는 데는 역부족입니다. 대파이를 들어가려면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지만 테트라포트는 걸어서도 도보로도 진입할 수 있는 용이점이 있어서 수심도 깊고 해서 이제 어류들도 조금 어느 정도 있고 해서 뭐 낚시를 합니다. 테트라포드에 들어가다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안전을 챙기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만 전국에서 무려 10건이나 발생했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건물 바로 앞까지 시뻘건 불길이 다가옵니다. 여기 다 탔다. 산에서 내려온 뿌연 연기는 금세 마을을 집어 삼킵니다. 바람이 이쪽으로 갈고. 오늘 오후 3시 46분쯤 경북 예천군 풍양면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인접 소방서 대여섯 곳에 인력을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불길이 민가에 번지는 걸 막고 있습니다. 인력 500명과 헬기 등 장비 80대를 동원해 진화 작업에 나섰지만 한때 순간풍속이 초속 11m에 이르는 강풍이 불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불로 인근 마을 주민 244명이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앞서 오후 2시 17분쯤에는 경북 영천시 화남면 밭에서 난 불이 야산에 옮겨붙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헬기 16대와 산불진화대 270명을 동원해 불을 끄고 있습니다. 산불 현장 인근에는 축사 11개 동이 있어 소방당국은 불이 번지는 것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전국에서 10건의 산불이 났는데 이 중 5건은 경북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재 서울, 경기를 비롯해 강원과 충북, 경상, 전라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지난 주말 27건의 산불이 발생하는 등 대형 산불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산림청은 산불 국가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무심코 버린 담뱃불이나 쓰레기 소각 과정에서 날린 불티가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이런 산불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1년 전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에서 난 산불 때 실감했습니다. 무려 213시간 계속된 역대 최장 기간 산불로 인해서 많은 이재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지금은 어떨지 다시 간다 이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빨간 불꽃이 보입니다. 불길은 강풍을 타고 금세 온 산을 뒤덮었습니다. 50년 공들여 가꿨던 울진 송이서식지는 잿더미로 변했고 평화롭던 해변가 마을은 전쟁터처럼 변했습니다. 그 후로 1년, 민둥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 산불로 집을 잃은 전종엽 씨는 1년 가까이 26제곱미터, 8평짜리 조립식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원래 살던 집은 공터로 변했습니다. 제가 이제 옛날 이제 우리가 이제 불나기 전에 네. 살던 터거든. 너무 허망하지. 내 모든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네. 하루아침 순식간에. 이 마을 26집 가운데 19집이 불에 타 사라졌습니다.
만날 생각하고 집이 간 눈에 한하고 자꾸 생각하면 눈물 나고 사지도 못하고 죽었겠는데 집이나 조금 얼른 제가 죽었으면 좋겠다. 울진군이 마을 복구를 위해 소방도로를 깔고 대지를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타 지역에 사는 땅 주인들의 반대로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도로로 내줘야 되고 그 면적들이 되다 보니까 동의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울진과 도로 하나를 경계로 강원 삼척으로 나뉘는 고포 마을. 가정집 주변에 커다란 바위들이 놓여 있습니다. 산불 4개월 뒤 산에서 떨어진 것들입니다. 나무가 이 바위를 다 감싸고 해서 이게 든든했단 말이에요. 이거 다 타버려서 그냥. 그래서 이게 언제 굴러 떨어질지는 몰라요. 잠을 못 잤어요. 잿빛이 된 산림 생태는 복원에 얼마가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불에 탄 산등성이에서는 나무를 베어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불에 탄 나무를 그대로 두면 비가 많이 올 때 쓸려 내려와 민가를 덮칠 위험이 있습니다. 나무가 이제 죽었기 때문에 뿌리 이제 힘이 없어서 나중에 나무가 전도돼서 생활구 주변에 또 2차 피해도 있고. 산주들에게 일일이 동의를 구해야 하다 보니 산불 피해 면적 중 벌채 작업이 진행 중인 곳은 2.5%에 불과합니다. 화재 원인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울진 산불 최초 발화 지점입니다. 당시 산불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꽂아둔 표식이 남아있는데요. 1년이 지났지만 수사는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가장 많이 나왔던 의견이 그거죠. 지나가는 차량에서 담배포를 던지지 않았나. 증거물이 나온 게 없습니다. 조만간 좀 기소 중지를 좀 할 생각입니다. 다시 새 봄을 맞이하고 있지만 화재 원인 규명도 피해 복구도 갈 길이 멉니다. 다시 간다. 이솔입니다. 튀르키예 여진이 발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또 들어왔습니다. 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건물이 또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사상자가 100명이 넘습니다. 강지혜 기자입니다. 출입을 막기 위해 도심 5층 건물 밖에 차단선이 설치됐고 아직 피하지 못했던 군인이 뛰쳐나옵니다. 잠시 뒤 굉음과 함께 와르르 무너지는 건물. 규모 5.6 지진이 튀르키예 동남부를 다시 뒤흔들어 한 명이 숨지고 100명 넘게 다쳤습니다. 주택가 곳곳에는 거대한 먼지 기둥이 솟아오르고 잔해 속에서는 수색 작업이 벌어집니다. 3주 전 규모 7.8 강진이 처음 발생한 곳에서 200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진 건물이 다시 흔들리면서 힘없이 무너진 겁니다. 지난 3주 동안 규모 5.0이 넘는 여진만 40차례 이상 발생했습니다. 지진 피해가 없었던 튀르키예 최대 도시 이스탄불의 축구장에선 생존한 어린이들을 위로하기 위한 이벤트가 펼쳐졌습니다. 관중들이 함성과 함께 일제히 봉제 인형을 던진 시각은 전반전 4분 17초. 재앙이 덮쳤던 지난 6일 오전 4시 17분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경기장을 가득 채운 인형들은 피해 지역 어린이들에게 전달됩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3회절인 내일 오전에는 비나 눈이 살짝 내리겠습니다. 양이 많지는 않아서 활동에 큰 불편은 없겠는데요. 강원 영서에 1cm 안팎의 눈이, 제주에는 낮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먼지는 일시적으로 수치가 높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남은 오전에, 그 밖의 중부와 전북, 경북은 오후 한때 나쁨 수준이 되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서쪽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예상되고요. 내륙 곳곳에 건조특보가 수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산지에는 바람이 강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5에서 7도가량 오를 텐데요. 서울과 대전 4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서울 9도, 광주는 11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색출, 살생부.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 등장한 단어들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의 파장, 그 후폭풍 정도가 아니라 무서울 정도입니다. 찬성표를 던졌다고 당당하게 밝혔다간 조리돌림 당할 분위기입니다. 의도야 어찌됐든 무기명의 취지는 그 어떤 정치적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뜻일 겁니다. 옳고 그름은 이미 사라지고 내 편, 네 편만 남은 정치 문화가 급기야 살생이란 단어까지 소환했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민주주의마저 죽이는 살생부. 뉴스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